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에 파격 할인 현장만 취급하는 이동규 차장입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도 어김없이 다들 이제 아실 텐데요. 저의 영상을 보시고 계약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는 현장에 파격 할인 지원과 별개로 특별 이자 지원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꼭집 비싸게 사시지 마시고 할인과 이자 지원 두개다 잡으셔서 합리적인 금액에 집 분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촬영 나온 위치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촬영 나온 곳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한 3룸의 왕테라스 현장 나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라스가 들어가 있는 현장들이 다른 현장들도 좀몇 군데가 있긴 한데 오늘 감히 제가 얘기드리기에 여기 테라스가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리고요. 교통편이나 인프라적으로도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주변에 우선 6호선, 응암역 또한 도보 5분 내 이용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재래시장, 이마트, 불광천, 또한 상암 DMC 진입하시기에 진입로 경우도 아주 용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장 한번 거실 공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실부터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거실 사이즈 보시면은 아주 널찍하게 잘 빠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로 사이즈가 지금 강폭 기준으로 4.5m 사이즈 나오시고요. 지금 좌측, 우측, 세로 면에도 사이즈가 4.0, 3.5까지 사이즈가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 소파나 TV 두시기에 공간적인 제한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천장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팬 무상 옵션 들어가 있으며 사이드에 LED 라인 시공까지도 잘 들어가 있고 원형 포인트 조명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보시게 되면은 화이트 강마루로 해서 시공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왼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포쉐린 타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 들어가 있으며 한쪽 현에 지금 홈 IoT 시설과 안쪽에 거실만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전환 조절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측 공간 보시게 되면은 블루 스카인 실크 벽지로 해서 아주 깔끔한 시공 잘 들어가 있는 연출된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거실 주방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공간입니다. 자, 우선 주방 공간 D자식으로 우선 싱크대 아주 광활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상부장, 하부장 우선 화이트, 우드톤으로 시공 잘 들어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부터 싱크대, 대리석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세라믹 대리석으로 고급스러운 자재 잘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구 인덕션 무상 옵션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사각 싱크볼 잘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좌측 공간에 냉장고가 지금 이제 이게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빌트인 냉장고로 해서 요새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사이즈도 깔끔하게 잘 아주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안쪽 보시게 되면은 하부장 같은 경우에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아주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첫 번째 방 한번 소개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첫 번째 방 우선 정사각형 구조이신데요.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3.5, 3.5 사이즈 나오시기 때문에 침대나 따로 뭐 화장대, 방으로 쓰시기에도 공간하기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천장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도 잘 들어가 있고요. 안쪽 공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부 서브 욕실도 하나 들어가 있으신데 사이즈도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 충분히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또한 지금 우선은 직사각형 구조이신데 직면 세로 사이즈가 무려 4m 가까이 나오는 길쭉한 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도 방으로 활용하시기에 충분히 안방처럼 사이즈 공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벽지 또한 지금 그린톤으로 실크 벽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들어가시게 되면은 따로 이렇게 세탁옷이 둘수 있는 공간이 나오시는데 공간 자체가 엄청 널찍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따로 위에 선반대 신고하신다 해도 공간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거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메인 욕실입니다. 자, 우선은 벽면 보시게 되면 제일 인상적인데요. 세라믹 대리석으로 전부 다 시공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까지 전부 다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직접 보시면 아주 화사한 느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우선은 해바라기 수정 잘 들어가 있고, 좌측 면에는 라운딩 거울 시공으로 해서 요새 스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수건 수납장 또한 우드톤과 그리고 벽면 대리석, 세면대 변기 화이트톤이 아주 잘 어울려져서 이런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방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방 사이즈 보시면은요, 두 번째 방처럼 직사각형 구조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현장, 방 사이즈 세 개가 전부 다 엄청 크기 때문에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이나 방이 세 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현장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벽지도 지금 베이지 톤으로 실크 벽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망의 현장인 테라스 현장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테라스가 이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테라스 공간인데요. 우선 사이즈 한번 보세요. 사이즈가 아주 널찍합니다. 와, 지금 여기 테라스 사이즈만 해도 거진 거실 사이즈 맨키로 아주 사이즈가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서울 도심 속에서 지금 이렇게 테라스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현장, 완전 프라이빗하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도도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한켠에는 지금 따로 저런 식으로 조명등까지도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서 밤에 야간에 이용하신다 그래도 활용하시기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사이즈가 너무 널찍해서 이쪽 공간에 따로 뭐 잔디 깔으시고서 바베큐장 이런 거 설치하신다고 해도 너무 활용도가 이것저것 그냥 만능일 것 같아요. 아, 정말 테라스 오늘 저희가 이거 현장 이거 하나 보려고 촬영 나와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장 거실 공간 가서 한번 영상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아, 우선은 오늘 저희가 테라스 보셨다시피 너무 큼지막하고 정말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촬영 급하게 나온 감도 있는데 우선은 위치적으로도 뭐 도심적으로도 그런 것도 너무 훌륭하지만 요새 서울 도심 속에 거주하시다 보니까도 뭐 빡빡한 그런 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집에 내 집에 저런 공간이 한 켠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녁에 퇴근하시고 오셔도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 식사도 하시고 너무 이래저래 너무 좋은 부분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장 영상 꼭 보시면은 한번 꼭 나오셔서 보시기를 강력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액도 또 중요하실 텐데요. 금액 같은 경우에 무려 지금 4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왕테라스 3룸 신사동의 현장입니다. 지금 서울 웬만한 현장들 가신다 그래도 이 금액에 이 정도 구조의 테라스가 있는 집들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고요. 자, 그리고 7억세 마저도 지금 해약에 대해서 대물로 급 튀어나온 현장이기 때문에 건축주분께서 최대 2천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장 할인과 특별 이자 지원과 세금 지원까지 세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너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 한번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보다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